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 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염승환 부장과 함께 오늘 아침 장 대응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뭐 LGSK 얘기는 좀 들으셨죠, 우리? 네. 정말 뭐 대단한 얘기들이 있었더군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이제 뭐 저희 사실 당사 그 이한나 연구원도 사실 이제 언급해 준 게 있는데 양사한테는 또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어쨌든 뭐 다 좋진 않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양사 다. 네.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나 전기차 관련 이슈도 있고. 네. 그게 만약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 수조 원대 그걸 지급을 집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조 원대예요? 네, 수조 한 3조 원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최대치로 하면. 네네. 네, 그 이노베이션도 일단은 이제 배상금이 이제 조 단위로 좀 어차피 적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최악을 가정한 겁니다. 네. 사실 최악을 가정한 거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질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패소라고 다 봤는데 일단 이제 일말의 희망은 좀 그래도 좀 판결이 약간 좀 번복되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 네. ITC 판결이 역사상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향후에 합의가 문제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근데 증권사 보고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적재산권에 또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 그걸 본인의 또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런 입장 그걸로 중국 때리고 네. 있는데 근데 그거를 갑자기 또 이 조지아 때문에 본인의 또 그걸 또 바꿀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바이든 입장에서 합의한다고 보겠지 또. 네. 그래서 60일 안에 합의 가능성은 높은데 기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도 합의할 생각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SK가 조금 진실되게 좀 다가오라는 거죠. 그런 좀 그 이제 배상금 규모하고 네. 그래서 SK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가 얼마나 좀 전향적으로 그 LG화학 쪽에 좀 손을 내미느냐 거기에 따라서 LG가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네. 그다음에 18일 날 무슨 전기차 배터리 무슨 협회가 하나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양사 시 그러니까 삼성, SK, LG 3사 그 CEO들이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협상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60일 안에 뭐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이 SK 주주분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좀 여기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합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느 선에 돈이 어느 정도 조건이냐가 이제 문제겠지. 네, 문제,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급락한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던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분리막 회사가 또 상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노베이션 투매보다는 조금 좀 냉정하게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분리막만 만드는 회사를 따로 예, 네, 상장하는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LG에 납품했다는 거 아니죠? 네. 아까 저 그게 그러니까 저희 그 이하나 연구원 얘기 들어보면은 이 배터리가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양극 음극은 네. 그럴 때 리튬 잔류밀이 쌓인대요. 자꾸만 이쪽 왔다 갔다 하면 찌꺼기가. 아. 근데 그게 분리막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제 타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폭발사고 발생하는데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좀 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지금 오늘 주가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한번 그 예비 판결 나왔을 때는 사실 주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실상.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종 확정이 나다 보니까 좀 약간 예민하게 좀 반응은 하겠지만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3사 배터리 3사 중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게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랐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현대차 수주 계속 얘기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 그 포드하고 폭스바겐은 어쨌든 납품을 하거든요. 그 물량까지는 일단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최악은 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다 취소돼 버렸으면 사실은 진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데. 4년 2년.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일단 60일 안에 좀 합의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네. 좀 지켜보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변동성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또 한번 효과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일정만 네. 좀 말씀드리면 그 오늘 이제 잠시만요. 제가 제가 지난주 일정 가지고 네, 지난주에 프린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자 그럼 오늘 일정을 뭐 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짚고 갈까요? 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오늘도 뭐 실적 발표도 좀 있고 네 주요 이벤트 근데 이번 주는 사실 그렇게 큰 이벤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오늘 이번 주 들어와서는 뭐 FMC 의사록 정도가 좀 가장 큰 것 같고 미국 중국이 이번 주에 좀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중국 증시가 좀 개장을 하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이제 FMC 회의록이 좀 공개되고 목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그 현대차 아이오닉5가 원래 이번 주 공개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신문 기사상으로는 23일 정도에 공개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이오닉5가 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일단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일단 탑재된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이오닉5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중국 증시 좀 개장이 일단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은 그리고 수요일까지 계속 휴장이군요. 네, 수요일까지 네. 계속 휴장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효과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는 호재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2.8% 정도 오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수가 네. 지금 예비긴 합니다만 1.6%? 네. 네? 그리고 사실 연휴 기간 동안 어쨌든 네. 글로벌 증시가 다 올랐기 때문에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휴 기간 동안 6% 급등했어요. 합산해가지고 근데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LG화학 효과는 굉장히 단단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LG화학이 유리한 입장이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네. 소송전에서 있어서 네. 만큼 근데 이게 수출이 말이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네.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이 이게 설날 효과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뭡니까? 이게 69.1%가 늘어난 걸로 나오네. 작년 2월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네. 2월 1일부터 작년 10일까지 작년에 설날이 저렇게 됐나 봐요. 네. 작년엔 그 어쨌든 69.1%가 증가한 걸로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네, 네.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조업일수가 1.5일 많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일평균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수치는. 일평균 수출액이 39.3% 늘었네요. 예. 네. 일평균이. 작년 2월이면 코로나 전 아니에요? 거의? 코로나 전이죠. 전이죠. 전이에요. 작년 2월이면. 이제 어쨌든 아시아에서 막 이제 발병할 때쯤인데. 그러네요. 전 세계 확산 안 됐으니까.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2.7. 지금 반도체 주들은 뭐 다 그 일제. SK 이노베이션이 뭐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6%대? 네, 그 정도면 뭐 네. 예,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예. LG 화학은 5%대 오르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서 당분간 계속 좀 흔들릴지. 아니면 이제 최악을 가정하고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자동차주도 흔들렸다가 더는 안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일단 긍정적이긴 한데 상황은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7% 정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S-OIL이고 그 일본에 지진 발생해가지고 거기 정유 공장 두 곳이 가동이 중단됐대요. 일본 전체 정유주들이 지금 폭등하는군요. 네. 그래서 정유 공장 SK 이노베이션 맞아요. 그 희석이 좀 됐겠네. 정유도 있으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 최대 정유 네. 회사니까 정유 어쨌든 회사니까. 사실 배터리 이슈 없었으면 오늘 급등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럴 수도 있겠네. SOIL 같은 게 7% 오르니까. 네.
일본 전체 그 캐파의 10%나 된대요. 그 가동 중단된 게. 그래서 굉장히 물량이 좀 많은 수준이라. 아, 근데 거기는 거의 10년 만에 다시 여진이 그 정도 나왔대. 여진이래요, 네. 그게. 그 뭐 여진이란 얘기도 있고 뭐 다른 2000 거에 뭐 전진이란 얘기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예. 계속 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본 지진은 지금 계속 진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사능 들어가는데 물도 넘치고 그랬다는데. 예. 되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이고. 근데 뭐 주식 관점에서 얘기하면 한국 증시에는 나쁜 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이제 밸류 체인들이 다 수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자동차도 네. 많잖아요, 그죠? 거기 또 주변에 반도체 공정도 되게 많아요. 마이크론도 있고 도시바도 있고 소니 그 CIS 그 반도체 공장도 있고요. 그래서 네. 한국 제조업체들한테는 일단 좀 반사익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이 한 4% 그리고 아까 이제 쿠팡 상장권 때문에 이마트가 4% 네. 또 오늘 보고서 보니까 네이버도 목표 주가를 올렸던데 쿠팡이 50조인데 네이버가 지금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또 보고서도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네이버 목표 주가가 50만 원까지 네. 지금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또 정유회사 GS가 일단 2% 올랐고요. 역시 하락하는 쪽은 SK그룹입니다. SKC, 그다음 지주사 SK,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한 10%. 아직까지는 이노베이션 좀 계속 매물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게 이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SK 쪽에서 뭔가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조단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OCI도 한 3%, 뭐 조선주도 한 2%. 좀 반등해주고 있어서 경기 민감해요. 뭐 유가 관련주들 되게 분위기들은 좀 좋게 스타트를 끊어줬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에스케어가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한 3% 정도 올랐고 역시 반도체가 가장 강합니다. SFA 반도체가 5%, 장비주인 원익 IPS가 한 4%, 그리고 바이오도 괜찮아요. 헬릭스미스, 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기업들. 그래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반도체 뭐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들이 좀 양호한 상태라서 예, 지금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3150 50포인트 1.6% 지금 급등한 상태고 코스닥은 970포인트 6포인트 플러스 0.65% 정도 일단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코스피 대형주가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오늘 코스피가 급등하니까 일단 매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357억 사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양 이제 합쳐서 한 1,800억 정도.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주도하네요. 네. 2.7% 네. 360만 주 거래 되면서. 네. 사실 삼성전자도 요새 좀 여러 좀 쉬었죠. 예, 부진했죠, 되게. 예. 근데 이제 미국발 호재가 좀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그 물류 회사들 아무래도 쿠팡 상장 수혜주들이 다 올라갑니다. 물류, 골판지, 네. 뭐 인터넷 대표주, 뭐 결제주 이런 기업들하고 55조라는데 뭐. 네. 55조면 6등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그 반도체 대표주가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네. 또 미세먼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번에 연휴 때 따뜻했는데 야, 미세먼지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공기청정기 관련주가 일단 네. 급등하고 있고 IT 대표주 또 비트코인 가격이 뭐 5만 달러 넘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예, 또 한 급등하고 있고 뭐 영상 콘텐츠에서 거의 대다수 업종은 다 오르고 있고 좀 빠지는 섹터는 일단 자동차 쪽은 오늘 조금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기아차, 만도 이쪽이 약간 좀 하락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회사들 좀 일부 빠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여행주 뭐 2차 전지 생산 그다음에 건설 중소형주 이쪽은 일부 좀 빠지고 있는데 약해요? 예. 조금 약하고 뭐 그런 기사가 났더군요. 외신에. 수트케이스 일단 저 채워 놓으라고. 네? 네. 이게 백신 한다고 여행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 네. 뭐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주말에 아주 연휴 때. 자, 그래서 그런 일부 좀 종목만 빼고는 오늘 어쨌든 지난 며칠간 신거에 대한 좀 약간 한풀이 하듯이 네. 증시가 조금 강세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은 그 한국 증시는 역시 그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올라가줘야 증시가 확실히 그러네.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3% 3% 가까이 네, 3%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이노베이션도 지금 한 6%대인데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이렇게 하기야 패소라는 거는 SK 이노베이션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죠. 왜냐면, 없는데 이제 네, 그 기간이 맞아요. 이제 뭐 10년으로 늘어나고 그런 네. 부분이 좀 쇼크를 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유예 기간도 줬단 말이에요. 포드랑 네. 이게 진짜 강경하게 나왔으면 다 취소시켜. 근데 강원책이 다 있었던 네. 거죠. 그죠? 결론은 합의하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양사가 좀 합의를 해라.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그 아무튼 그 SK 그룹과 LG 그룹이 어떤 식으로 좀 뉴스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그래서 너무 뭐 비관도 하실 필요 없고 너무 낙관도 하실 필요 없고 조금 좀 지켜보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주분들은. 네. 네. 요것만 사실 잘 해결되면 사실 또 이게 매수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결론 날지 우리 모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털 건 털고 가긴 해야죠. 네.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구속된 것처럼 사실 악재는 터는 게 맞거든요. 이 찝찝한 거는 어찌됐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그리고 카카오는 50만 원이네. 네? 카카오가 50만 네, 원이네. 카카오. 카카오도 사실은 이제 약간 개념은 다른데 네. 쿠팡 그 쿠팡 효과를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도 인터넷 쇼핑 하거든요. 우리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네네. 그 결제액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 가치가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거 이슈는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성이 이제 대규모 계약을 좀 따냈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주말 사이에. 그 퀄컴 수주 좀 받았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퀄컴의 이제 스마트폰용 모바일 AP 스냅드래곤 888 수주를 받았는데 이번 이제 통신 모뎀칩을 좀 수주 받은 거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 아이폰용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통신 모뎀칩이 이제 AP에 다 들어가는 칩인데 이거를 삼성이 아마 수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보는 근거는 이게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이 되는데 TSMC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퀄컴에서 얘기한 거는 올해 시제품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올해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밖에 없대요. TSMC는 2023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4나노 공정이. 그래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삼성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좀 언론 보도가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 그 수율이 좀 안 좋았대요. 안 나왔대요. 불량품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기사에 좀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 좀 부진했다고 돈이 하는데 돈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수주를 따낸 거면 그런 우려를 좀 해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다음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그 이제 저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행정명령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주요 부품의 밸류체인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수혜주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증설 여력이 있고 주력 제품 글로벌 1위고 업종 내에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이건 딱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네. 삼성전자 딱 들어보시면 아, 삼성전자구만. 그죠. 네, 그래서 종목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적어주셨고 그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주가를 움직이는 게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인데 그 중에 주당 순이익이 아니고 이거는 PER을 올릴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증설을 통해서 Q를 이제 물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가의 PER 이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좀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출 말씀해 주셨지만 2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24% 증가했고요. 네. 메모리가 30%, DRAM이 21%, 그다음에 MCP라고 이게 멀티치 패키지라고 하나의 이제 패키지 안에 반도체를 여러 개 그냥 다 쌓아 놓은 거예요. 우리 그 햄버거처럼 이렇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먹는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도체를 여러 개 넣은 건데 그것도 한 48%나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함의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이제 휴대용 기기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다음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의 명암이라 그래가지고
KB증권의 이제 김동원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보고서 써준 건데 현대 기아차에는 상당한 반사익이 기대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GM하고 포드가 실적이 좀, 그러니까 GM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반도체 공급이 안 돼가지고 2조 원 정도 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네.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거는 GM만 그런 게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완성차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반도체 재고를 쌓아놓지 못해가지고 네, 네, 네. 굉장히 좀 심각한데 이 KB증권에서는 예상하기로는 반도체 이제 그 공급 부족률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2%인데 하반기는 더 심화될 걸로 추정을 하셨어요. 마이너스 10%까지. 네. 상당한 좀 타격이 예상됐는데 다만 현대기아차는 지금 안전재고가 이미 수개월 동안에 이제 안전재고가 지금 확보된 상태고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일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고를 많이 확보한 게 네. 그때 수출 규제 이슈 있어가지고 아. 반도 차량용 반도체를 미리 다 확보를 많이 해놨나 봐요. 아, 그래요?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 네. 이게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말이야 도와준 거죠. 엑스맨이야. 그때 질러가지고 우리가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지.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집에 가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태에서 오히려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전기자율주행차 중심의 고부가 전장 부품도 아마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반도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좀 투자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내연기관보다는 일단 향후에 있을 자율주행이나 수소차 뭐 아니면 UAM 같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이쪽에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그 템포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좀 타당한 것 같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그 내연기관에는 반도체가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네.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은 거의 한 여기서 한 10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왜 삼성전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투자 자꾸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좀 기다리고 있는 전략 아닌가 이렇게 좀 이 연구원분은 그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요거는 화학 얘기인데 석유화학에는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요. 그 에틸렌이 공급과잉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롯데케미칼 대산 NCC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의 여수, 여천 NCC 이제 나프타를 크래커 하는 거죠. 이제 분해해서 네.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제 장치인데 이게 가동이 다 중단됐었는데 네. 작년 말부터 다 가동이 들어갔고 올해는 미국, 중국, 동남아도 증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최근에 유가 올라가면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틸렌 순수 좀 에틸렌 회사들은 조금 약간 실적이 올해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는 있으니까 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금융 투자의 김현수 연구원은 2차전지 이제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이벤트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국내 기업들한테는 그게 좋은 뉴스들은 아니에요. 일단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연말에 12월 달에 좀 밀어내기가 많았나 봐요. 1월에 12월, 좀 줄었나 예, 보죠. 네. 예, 근데 1월에 독일 그 전기차 판매량이 12월 대비 6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밀어내기가 좀 끝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독일의 기가팩토리도 7월 가동 목표로 좀 건설 중이긴 한데 지금 인허가 문제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당분간은 전방 수요는 좀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와 SK 간의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서는 LG가 이제 승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단 중재 가능성은 높지만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 배터리 회사들 관련해 가지고는 당분간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데 근데 큰 흐름상은 좀 바뀐 건 없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성장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요 조정을 좀 이용해서 오랜만에 좀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조정 받을 때 주식을 좀 늘려보자.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런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는 그 아르셀로미탈이라고 이제 세계 최대 그 철강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의 박성봉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일단은 2020년 4분기 영업이익이 두 배나 좀 증가를 했고 근데 그걸 떠나서 올해 전 세계 철강 수요가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포스코 좋다는 얘기죠? 포스코. 예, 포스코에 좋다는 얘기죠. 예, 같이 가더라고. 정확히 예, 같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US 스틸, 미탈, 예. 예, 또 저 예. 중국에 뭡니까 그 어? 있잖아요. 그. 바오산 철강. 바오산, 예. 보산 철강, 예. 포스코. 기울기가 조금 차이 있지. 예. 같이 가더만. 사실 뭐 이게 철강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누가 더 경쟁력 있고 그런 게 예. 아니다 보니까 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엔 역성장했지만 올해는 5%면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는 이제 재고를 계속 떨어내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경기 회복 때문에 재고 확충이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철강 쪽에 대해서는 이제 네. 좀 긍정적으로 예,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세 대우의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제 이익 동향 좀 적어주셨는데 아 종종 전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21년 실적 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글로벌 이익 동향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머징 마켓이 한 달간 지금 2.9% 이익 추정치가 상향됐고 특히 미국이 3.3% 상향됐고요. 한국은 2.5%, 네. 인도가 5.2%. 이익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지금 지난주 58%에서 이번 주 더 늘어났어요. 62%나 이익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요즘에 주가 좀 많이 올라와서 가격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익 추정치만큼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펀더멘털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개월 이제 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PER이 13.7배 정도로 조금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PER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업종으로는 화학, 은행, 건강관리 업종이 일단은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됐고 특히 건강관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아마 올해 그 코로나19 치료제 매출 반영이 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좀 최근에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일정부터 이슈 또 증권가 리포트 등등 다 소개를 좀 해주신 거 같죠? 잠깐만 이게 닫아져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며칠 쉬다 보니까 네네 아, 워낙 많이 쌓였을 네, 수 있죠 정리하느라고 네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늘을 나는 전기차 내놓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머스크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 현대차가 이미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UAM. 네. 그래서 머스크도 요거를 이제 수년 내에 좀 내놓는다고 하니까 현대차하고 좀 경쟁이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해 가지고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중국이 화성 탐사선을 이제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2월달에 지금 이미 궤도 진입에 다 성공을 했다고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착륙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사진 보내놨더라고요. 예, 아랍 미국도 에미레이트. 지금 보내놨는데 미국은 아직은 좀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좀 진입 준비 중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주 관련해서 하여튼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네. 네, 우리. 근데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네요. 이노베이션은 뭐 올라오네요. 마이너스 4.5%, 네. LG화학은 플러스 3%, 네. 네, 반사이익을 진하게 봐야 되는 삼성 SDI는 2%. 네. 예상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는 게 이노베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합의 쪽으로 무게를 좀 약간 두는 것 같아요. 60일 안에 합의하지 않겠냐. 이게 일단은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좀 컨센서스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보다는 쿠팡 상장에 대한 재평가. 예, 맞아요. 그것도. 야, 쿠팡이 55 그런 거에 대한 그 강세에다가 반도체, 예, 반도체. 호재가 훨씬 더. 근데 이 기업들이 이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들이 반도체하고 쿠팡 효과가 다 시총 예, 거기다가 정유주 같은 그 저 지진 관련 예, 반사 이익을 좀 보겠다는 예. 정유주 이런 것들이 장에 훨씬 더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군요. 예,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 사실 나온 뉴스들은 개별 기업들한테 악영향 주는 뉴스도 있었지만 사실 국내 증시 전체로 보면 대부분 다 네. 호재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네.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오전장이 잘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좀 약한 것 같고요. 예. 네, 그 정도군요. 자, 그러면 뭐 하시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신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